우리 기준님은 왜 기준님은 왜 그러고 다니셔?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그래. 어? 왜 그러고만 다니시냐고. 모르겠어. 어? 나도 모르겠어. 점을 보러 다니시면 무당이 하는 얘기를 좀 잘 듣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시든지. 어? 그러지도 않고 그냥 점만 보고 다니시고 어디 가면 선무당 노릇하시고. 그게 우리 기준님이셔. 내 인생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라고. 어? 어디 가서 점을 보면 다리 아픈데서 피고 계셔. 피고 계셔. 어디 가서 점을 보면 꼬맹이 애동들 보면 그냥 내가 보는 게 더 빨라. 거꾸로 기준님이 그 무당 점 쏴봐주는 게 더 빠르다고. 우리 기준님 그렇게 살아오셨어 지금까지. 맞아요. 응? 진짜 맞아요. 진짜 소리가 나오면 혼나고 요소 혼날라 그러시는겨? 그래도 내림을 받고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라고 아무리 어린 제자라고 해서 응? 그 제자를 까고 살면 안 되잖아. 아직 않았어요. 예. 예의는 아신다 치지만 답답한 게 있으면 그 제자가 점사를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 정도로다가 그렇게 선무당 노릇을 우리 기준님이 선무당 노릇을 이렇게 하고 오셨단 말이야. 일반 사람들 보면 쟤는 어떨 거야, 쟤는 어떨 거야 그러면서 살아오셨단 말이야. 하지만 내 인생 앞날이 좋은 게 뭐가 이거 봐. 내가 지금 점사를 내리기 전에 먼저 얘기를 다 해버리잖아. 좋은 게 뭐가 있었냐고. 그렇게 딴 사람들 점을 봐주고 할 정도로 선무당 노릇을 했으면 아예 이 길로 접어드시든지. 그러지도 못하시는 분이 내가 다른 사람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다 참견은 다 하고 다니고 온 동네 참견은 다 하고 다니시고 내 정작 내 새끼들 내 집안일은 몰랐단 말이야. 그게 우리 기준님이셔. 올해는 맞아요. 올해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올해 이동이 들어오고 올해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셨나 보네. 앞으로 생길 일도 있고. 아니 제가 직장 다니는데 계약 좀 나오겠어요? 부동산 하는데. 네. 계약을 해야 내가 수수료도 받고 돈을 많이 받는데. 뭐든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나오겠지만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올해 같은 경우에 좋은 일이 좀 생기실 거라고. 앞으로요? 앞으로도 생기고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 소리는 나와. 그전보다는. 맞아요. 그렇게 나오셨던 분이고 올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마련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대주님이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돼.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를 좀 잘 좀 보내셔야 돼. 잘못하면 올 한 해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이 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어. 대주님 같은 경우에.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 나서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남편이요? 예. 돼지가 남편이지. 예.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그걸로 관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대주님이셔. 대주님은 지금 연세가 이렇게 되셨는데도 욱훅 올라온 걸 참지를 못하시나 봐. 네. 분노 조절을 못해요. 그럼 장애지.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욱훅 해갖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다 닮아가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아니. 분노 조절을 못해요. 성질 안 낼 때 내고 낼 때 안 내고 그런 이상하더라고. 지금 40몇 년을 같이 살아오셨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실 수 있잖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일보다는 밖에서 피고 계셔 그냥.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시비구설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올해요. 예, 관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올해 한 해가 정말 나한테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다 하시니까 대준 남편이 예 조심하셔야 돼. 지금 6월 달이니까 10월 안에 네네네. 네. 말로 인해서 말도 그렇고 여자 안 나와요? 여자로 인해서 안 여기서 가요? 여자 물어보시면 안 싸워요 나는 마음이 넓어갖고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내비 둬버려요.
내놔버렸어. 그럼 내비두셔. 산악회장이라고 제자들 많으니까 그냥 내버려. 그냥 내비두시면 되지. 뭐 여기서 이 나이에 뭐 굳이 뭐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일도 아닌데 뭘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네. 나는 내비두어본 지 오래됐다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보지 마시라고. 네.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얘기해서 잘 사는 잘 깨지지도 않는 집안을 갖다 내가 갈라놓을 수는 없잖아. 아무래도 알게 되면 우리 기준님도 40몇 년을 같이 살았지만 여자잖아. 네. 들으면 기분 좋겠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포기했으면 괜찮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선생님. 그러신 분이고 네.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살면서 그런 기복 자체를 잘 누르고 살아왔다 해. 하고 내가 자의로 하든 타의로 인해서 내가 하든 그래도 많이 빌고 살아서 그래도 여지껏 잘 살아오셨다 소리는 나와. 네, 어?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빌고 좀 사셔. 아 제가요? 네. 네,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네. 있어요. 선무당도 타지 말고. 안 해요 이제. 네. 아 근데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입 조심해야 네, 되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말에도 살이 있어서 어? 꼭 말에 험한... 살이 뭐예요? 아 입 말에? 네. 험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 좋아. 사람한테 돌아서 나한테 다시 오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 하고 어디 어느 지점에 서로 막 끼어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은 마라 이거지.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내버려두셔. 못 본 척하고. 예. 거기에 끼어들어서 좋은 꼴 본 게 없잖아 지금까지. 예? 아셨죠? 응? 그러니까 기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랖 떨지 말고 살란 얘기야. 예? 근데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계약을 해야 되고 뭐를 하고 하려면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지식적인 부분도 많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누구하고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기준님이 아는 지식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얕아. 맞아요. 응?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얕은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꺾을 수가 없는 거지. 예, 어? 이거 봐라. 그러고 눈치를 보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을 하려다가도 깨질 수 있는 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품위를 조심하시고. 품위를 지키고 네. 말 조심해서 사투리도 안 그냥 쓰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계약도 돼. 아셨지? 그러니까. 나오겠어요? 언제나 몇 월 달에 나오겠어요? 계약은 계속 나올 거야. 지금 지금 큰 건 하나 뭐 하려고 하는 거 있지? 근데 안 한다고 막 아니 큰 건 하나 들어와. 큰 건 하나면 돈 좀 벌면 여기다 좀 우리 지금 음력 10월 달 말 11월 달 정도 되면 큰 건 하나 들어온다 소리 들려. 11월? 예. 네. 동짓달. 그때까지 안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 동짓달이면 12월 달이면 6개월 남았는데. 지금 뭐 60평생 이상도 그냥 살아왔는데 뭐 그 장사했잖아 계속 내가. 아 지금도 장사 계속 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장사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이건 영업이지. 그때까지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때 큰 건 하나 들어온다 소리 들리니까 그때 그 건 잘 잡으셔. 응? 그거는 6개월은 8년... 언제 기다려? 그럼 6개월은 어떻게 참아야 돼? 우리는 저기 뭐가 있더라죠. 계약이 안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좀, 돼, 좀 참고 사시라고. 응? 오지랖 떨지 말고 좀 참고 사시라고. 아셨죠? 네. 응? 그때쯤 가서 뭐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 봐. 네, 있어요. 그게 그때쯤 된다 하니까 좀 기다리셔. 12월 달에. 음력 11월 달, 동짓달. 그때. 아니, 3억 6천짜리 땅을 단필지 좋은 거 싸게 나왔어요. 3억 6천인데 1000평이야. 950평이니까 1000평이 다 되는데. 그걸 단필지니까 인삼 씨 뿌려놔도 되고 더덕 심어놔도 돼. 산이 낮으니까 되게 좋아, 용인. 그걸 내가 누구한테 던졌는데 사까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를 더 큰 거를 산다고 10억짜리 뭐 산다고 그 사람 그러더라고. 머이밭을 산다고 단독주택하고 섞어진 거. 그거는 만평이다고. 네. 그거는 전라도예요 근데. 네. 근데 용인이 더 낫지. 그러니까 용인이든 농사꾼인데. 전라도든 그 기준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좀 기다려보셔. 조그만한 것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셔. 아셨지? 예? 그러시면 되고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 올해 우리 아들내미는 뭐 문서가 하나 들어온대. 큰아들. 큰아들이요. 예. 큰아들 문서가 하나 들어온대니까 큰아들은 이 아이 군대생활 끝까지 해갔는가 그거지. 예.
잘 해나가요. 지금 20년, 22살에 갔는데 지금까지 하고. 아들내미 걱정하지 말고 아들내미 밑에 애들 걱정을 해. 아들내미는 어떻게든지 위에서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은 맞아. 근데 밑에 애들은 우리 아들내미 때문에 참 곤욕을 많이 겪을 거야. 지금 권투 선수인다고 체육고등학교 다녀 2학년이. 아들 하나 딱 있는데. 아니. 아들내미 밑에 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럼 누구? 아들내미 밑에 이제 쫄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또. 그 아들내미 밑에 쫄병들을. 아들 말은 손자 말은 이제. 아들내미 쫄병들이 많이 힘들 거야, 아들내미 때문에. 아들내미 걱정하지 마. 아들내미는 알아서 지 고집으로 제대까지 하고 쭉 가. 근데 끝까지. 이 밑에 쫄병들은 아들내미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고. 아들내미가 고집 자체도 완강하고 자기가 이거다 있어요. 싶으면 주장이 세. 이거다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거든. 승부에 강해. 기어코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지금 군생활 하고 있으면 밑에 애들은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에? 그러면 아들내미가 야 호미 같다 이거 1m씩 파. 이래도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밑에 애들은 어떻게? 호미 같다 파야 될 거 아니야. 삽 갖다 주면 금방 팔 텐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들내미는 지 고집으로 그만큼 해나갈 거라고. 응? 근데 올해 문서가 들어오고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집 문서가 보여요? 지금 군 아파트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 살라고 그러긴 했는데 돈이 부족이다 그러더라고 난. 아니 올해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예?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4, 5년 후 되면 그때 가서는 아 이제 좀 살만하겠다라는 소리 큰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내미는 걱정 안 하셔도 돼. 응? 며느리도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 사이가 좋죠. 걱정을 해야 될 아이는 걱정을 해야 될 아이는 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이랑 나는 우리 손자 말인지라고 권투 선수랑 태어고등학교 다니거든. 걱정을 해야 될 사람은 이 집안에 우리 대준님, 신랑, 대준님하고 우리 막내 아들, 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같은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잘 다니면 좋은데. 직장 같은 건 걱정하지 마. 근데 뭐가 걱정해? 이 아들내미들 같은 경우에는 지네가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건 해. 지 엄마, 지 아버지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로 가겠어? 지네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해나간단 말이야. 근데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구설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한다 치면 올해 어떠한 진급수가 있을 텐데 진급이 누락이 된다 소리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가슴에 상처를 받지 말라고 그래. 예? 내년 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아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아이 자체가 원체 이것도 좋고 애교도 많고 사람들하고 좋아요. 융화가 잘 돼. 잘해요. 그런 아이로 보이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아도 또 넘어가서 내년에 지가 또 그만큼 복을 받고 올라갈 자리 올라가니까 그거는 좀 내년에 진급한다고요? 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 아셨지? 착실하죠. 자기 딴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올해는 안 돼. 진짜 열심히 일해. 올해는 안 돼. 내년 보시고 내년을 기약하라고 그래요. 며느리는 어때? 끝까지 잘 살겠죠? 요새는 하도 이혼들을 해서 며느리 괜찮죠? 작은 며느리. 여기 둘 중에 이혼수가 들어왔다 하면 큰아들내미가 이혼수가 들어오지 작은 애는 괜찮아. 근데 여기는 이혼이 안 돼. 작은 아들은? 둘 다. 좋아. 둘 다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이혼이 된다 하면 큰아들 때문에? 아니 이혼이 된다 하면 우리 기준님이나 조심해. 아 우리 남편? 난 둘이. 이혼하고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나 포기했어. 그러니까 둘만 조심하면 돼. 여기 애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애들은 지금 나 누가 데려가면 아 어서 데리고 왔어요. 돈 10원 안에 애태 안 벌어도 속만 새기니까 바람만 피고 활랑 너무 많이. 둘은 여기 애들 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새는 막 이혼율이 심하니까. 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다 살았잖아. 60대 중반인데. 뭘 다 살아. 친구나 난 저한테 살았게 하지. 아니 100세 시대가 넘는 지금 시대에 뭐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 안 뭘. 안 맞는 거 뭐 한두 해야? 40년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화병 있잖아. 네? 얼굴 보면 막 화가 나잖아. 얼굴 보면 화나는 거 뭐 하루 이틀이냐고. 갑방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그것도 이제 면역이 돼서 둘이 화를 낸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유. 그러니 너는 그냥 뭐 떠들어라. 나는 그냥 이 일을 하란다. 서로 오라고 했으면서 뭘 화를 내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선생님?
아, 난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무당이니까 알아야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집 가서 살아보기를 했어? 뭐를 했어? 아니, 시도 못도 필요 없고. 아, 시도 못도 내가 뭘, 뭐, 배웠어야 뭘, 응? 풀든지 말든지 하지. 예? 저희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고. 예, 예, 예. 올 한 해는 네. 아, 그래도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애들 아빠님. 예. 기준님의 운으로 대주님도 조금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낮게는 사실 거야. 제가요? 대주님. 아, 남편. 기준님은 올해 걱정할 게 없다니까. 저요? 예, 걱정할 네. 게 없어. 대주님을 걱정하시라고, 남편을. 네. 네. 아무리 짜증나고 보기 싫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내 애들 아유, 아빠고. 애들 유전자 둘 준 것만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애들 아빠고 지금 애들이, 40년을 넘게. 애들이 내가 예. 애들이 너무 이쁘니까. 유전자 둘 친구만은 감사합니다. 그래요. 같이 살았던 분이니까. 네. 응? 17살 때부터 알았으니까. 첫사랑 둘이다. 그래. 신랑 19, 나 17대. 고향에서 같은 동네. 네. 올해도 사셨네. 징글징글해요 아주. 그러면은 17살이면 한 50년을 같이. 네. 17살 때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 친구 오빠, 동창 오빠. 여자 동창 오빠. 그러니까 신랑하고 동창, 또 동생하고 나하고 동창, 우리 밑에 동생하고 우리 신랑 동생하고 계속 옛날에 얘기 많이 났잖아요. 그렇게 한 옆동네. 그렇게 다 그때부터 알고 계셨으면 그러니까 지금이면 동지야. 거의 뭐 그렇지. 부부라기보다는 완전. 의리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 그냥 뭐, 산 그냥 오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 아셨지? 하고 올 같은 경우에는 기준님의 운으로 대주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묻어는 갈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만 좀 조심을 하셔. 그리고 대주님 너무 화내다가 잘못하면 뒤로 쓰러져. 아, 우리 아저씨 혈압약 먹어.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를 참게 해야 되고 안 긁어야 되네. 그걸 좀 조절 좀 하시라고. 포기했는데도 한 번씩 내가 뭐라 하니까 저기 한번 물어봐. 이사 우리 아파트 그냥 살까요? 팔고 이사할까요? 올해 안 20년 됐거든요. 올해 안 돼요. 판다 하더라도 좀 가고 싶어서. 올해 판다 하더라도 뭐가 걸려서 계약이 깨지고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살아. 예. 올해는 그냥 사시고 하더라도 지금 젠장 내놨는데 안 팔려. 아파트가 20년 됐거든. 거기 팔지 마요. 그냥 놔두겠더라. 어. 팔지 근데 마. 주위가 좋아지긴 좋아졌어. 팔지 마요. 병점역 후문에 좀 이렇게 새 아파트도 들어오고 예. 이것저것 많이 문화센터 예. 들어오고 팔지 마셔. 팔지 마시고 그냥 들고 계셔. 그러니까. 아, 차라리 이사하지 마. 그냥 놀러 살아. 네네. 난 20년 되고 그 아파트니까 좀 미분양된 게 막 나오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안성 같은. 그래서 그걸로 한번 가볼까 팔고 좀 버텨서. 팔지 마시고 그냥 들고 계셔. 좋은 일 있을 거니까 들고 계셔. 이 집이 맞아요 저하고? 네. 괜찮아요? 네.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없죠? 네.